안녕하세요. 정말 여행 가기 정말 좋은 날인데요. 캠핑의 느낌도 나고 정말 맛있고 신선한 이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신선한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의왕 청계산에 위치한 진부촌이라는 곳입니다. 일단 도착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약간의 포토존 같은 느낌도 이렇게 있었고요.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산뜻한 느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물 1층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고 정말 느낌이 캠핑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물 2층은요, 정말 야외에서 느끼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자연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셀프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소고기 등심과 그리고 돼지고기 목살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분위기도 정말 좋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제공되는 김치, 상추, 쌈장, 마늘, 고추는 정말 간단한 구성이었고요. 고기를 이렇게 굽는데 등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수한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가위로다 커팅할 때요, 고기 자체의 이 부드러움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고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 이런 고기라면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오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소고기를 야외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 바로 진부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었을 때도 고기는 맛있었고요. 김치와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약간 더 추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추쌈이랑 먹었을 때도 정말 맛있고 너무나도 퀄리티 좋은 소고기였다는 게 느껴졌고요. 자, 이번에는 그 쫀득쫀득한 이 돼지고기 목살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살과 어울리는 이 버섯도 같이 구웠습니다. 목살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정말 이 쫀득쫀득한 느낌 자체가 많이 들었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캠핑 온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소시지도 이렇게 올려보았는데요. 잘 익은 소시지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상당히 좋았고요.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으로다가 제공이 되지만 정말 좋은 숯에 구워서 그런지 상당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먹는 이 맛은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목살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았고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분 가득 들어있어서 식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등장한 식사 메뉴 국수인데요. 이 국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면서 국물 맛이 너무나도 일품이었던 그런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러가서 먹기에도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진부 좋은 고기를 한번 추천합니다.